제가 3년 전부터 그 구티브의 우리 기독교 방송 구티브의 그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어요. 능력의 기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능력의 기도에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의 기도는 30분 동안 진행되는 방송인데 이렇게 전국에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기도 사연을 듣고 그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들 그분의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리고 방송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방송 기도 프로그램이에요. 그 방송 기도 프로그램이 이제 능력의 기도, 이름이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 이제 그 기도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송으로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 금식 기도회에도 이렇게 강사로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 국가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를 이렇게 강사로 하나님께 쓰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능력의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금식 기도에도 하나님이 강사로 쓰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능력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아니, 이제 우리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능력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이 능력의 기도 방송 프로그램이라서.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능력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 이제 풀어보면 능력 있는 기도죠.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기도가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그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힘없는 기도죠. 능력 없는 기도.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게 된 상황이 있었죠.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정확하게 하면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인 이 베드로도 죽이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리라. 이렇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제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는 말자.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자 하고 옥에 가두는 상태예요. 바로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그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시 교회에 이 기도하는 분들이 마가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우리 역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겠구나.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인본주의를 앞에 내세우면서 지금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조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러한 영적 상황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런 영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깨우며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일찍이 이러한 그 교회 위기 상황을 느끼고 기도를 부르짖고 있었던 우리 안대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또 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목사님과 박영 목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모였는데 그때에 그 교회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 모였던 그 마가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안디옥교회에 모였는데 그때 그 마가의 집에 모였던 그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우리 광주 안디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교회의 위기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같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공격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나님께서 벌레로 쳐가지고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를 해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그때 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분들이 능력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한 것처럼 이 광주 안디옥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해요. 네.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옆에 분도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 번 더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말해드리겠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능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능력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예.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을까? 정말 될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예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루어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진다.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난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헤롯 아그리빠리스처럼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꼭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는 길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우리가 기도가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믿음을 잃고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네? 자,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교회 이 위기 상황을 느낀 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큰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냈어요. 근데 그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지만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딱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는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 찾아갑시다. 예? 그분 찾아가지고 부탁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같이, 어, 맞아. 맞는 말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 그분 찾아가려면 그냥 찾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좀 가지고 와야지. 아, 그럼 돈 모금해야겠네요. 아, 지금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모금하고 있는 사람, 모금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멈추면? 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던 천사가, 야, 기도 멈췄다. 너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묶어놓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럴 때 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 출애굽의 하나님이신데 옥에 있는 베드로 왜 못 꺼내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막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죠 하고 기도 시작하면 또 천사가, 베드로 일어나라, 다시 기도 시작했다, 가자, 또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모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또 기도를 멈추면 또 천사가, 야, 기도 멈춰.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만 쎄빠지게 고생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에 왜 응답을 받지 못하냐?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원위치 시켜놓고, 일하다가 원위치 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예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준 천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위를 돌아오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 이제 그 천사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텐데,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에게 여기서 환영받을 분이 있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한테 혼날 분도 있다. 기도 좀 하다가 끝까지 좀 기도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낙심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쎄빠지게 고생만 하고 뭐 한 게 뭐가 있어야죠. 이렇게 천국에 가서 천사들에게 혼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사들한테 다 환영받는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 뭔가 이뤄내야지 보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그 수고한 천사들도 기쁘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1년, 2년, 3년, 4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인내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차 되었을 때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하겠구나.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그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목회가 힘들고 교회 문을 닫고 싶은 그런 심정. 그래서 정말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로 가시니라. 그리고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좋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처럼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끝나면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로 가셔서 사역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하게 돼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해냅니다. 하다가 죽는 줄 알았지만 능력 받으려고 결국 해냈어요. 해냈을 때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 목회 속에 사역 속에 능력이 나타나리라 기대한 대로 역시 우리 교회 그때 성도가 개척교회 20명 정도 됐는데 2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이제 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 이제 다 마쳐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고 애들까지 다 데려갔어요. 다 이제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이제 능력 받았을 거다 하면서 다 기도 축복 받으려고 다 모였어요. 애들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하고 탁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다음에 전부 축복 기도를 탁 시작하는데 처음 딱 시작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전에 기도할 때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야. 또 아무런 일이 없는 거. 세 번째. 아무런 일이 없는 거. 네 번째. 결국 30여 명 기도, 애들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한 개도 안 주셨어요. 그냥 쭉쭉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 끝났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죠. 힘들고. 응답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막 낙심해 왔지만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막 이제 능력 받은 분들 세미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응답 받고 와가지고 이제는 드리라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낙심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 어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응답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다 나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응답 받아야지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강대상에서 막 십자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안 돼 또. 그럼 답답하니까 또 이제 능력받은 분들 찾아가. 찾아가서 이제 되는 대로 또 안 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했다. 그랬는데, 12년 됐을 때, 목회 15년, 12년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도 쓰게 된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 19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부터 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뭐 태국, 옆에 인도, 네팔, 아프리카, 위에 몽골, 러시아, 미국, 멕시코,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 그래도 천사 앞에서 조금 그래도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천사가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고생 많이 했겠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저도 많이 낙심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힘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힘냈다가 그런데 결국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는 거구나 응답 받았다며. 그때부터는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소하다가 우리 그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계단을 설다가 발을 삐끗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집사님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받으세요. 기도 받고 치료가 안 되면 그때 병원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혼자 얼른 기도하고 병원에 보냈을 텐데 청소하는 분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 다 모이라고 하고 우리 집사님이 계단 쓸다가 발 삐끗했는데 우리 같이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 자 발 확인해봐요 발목 확인해봐요 괜찮네 할렐루야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우리 그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중간에 설교 중간에 이렇게 나가 그래서 저 왜 저러지? 근데 유아실 가가지고서는 가서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아파서 그랬고, 아픈가 보구나. 아니나 다를까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갔더니 그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다쳤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낫는 게 아니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카톡 나왔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유아실 갔고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딱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야,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딱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그 사고가 아니라 악한 영이 사고를 내게 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만 1대1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보는 데서 기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프지만 조금만 더 참고 있어요. 내가 오후 2시 예배 때에 우리 전체 교인들 보는 데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낫지 말고 더 좀 아파 있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 2시 예배 때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기도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님을 사고 나게 만든 악한 영 나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악한 영이 나오고 입을 통해 말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얘를 허리를 분질러 뜨렸어야 되는데 허리를 분질러 뜨렸어야 되는데 분질러 뜨리지 못해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막 입을 말 통해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왜 허리를 분질러 뜨렸어야 되느냐 했더니 얘가 하나님을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얘가 하나님을 하는 게 싫어. 그래서 허리를 분질러 써야 돼.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교인들을 보는데도 쫓아내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기도 끝나고 한 30분 기도해 줬는데 기도 끝나고 자 이제 집사님 허리 아픈 거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런 사건 사고 속에도 역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죠. 더군다나 그 귀신이 막 말을 하는데 얘 때문에 얘네 가족이 다 복을 받아. 응?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얘 때문에 얘 남편도 복 받고 얘 때문에 얘 자녀들도 복 받고 얘만 막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귀신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사님이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도 신앙으로 살도록 자꾸 이렇게 섬기고 이끌고 자녀들도 같은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 얘만 막으면 얘 때문에 다 남편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막 귀신이 말을 뭐, 그날 오후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렇게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다 이렇게 남편을 복받게 만들고 자녀들을 복받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게 기도가 헛되는 것이 아닌 거구나. 한 번 더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더 간직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구나 하고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했지만 아멘 못하겠더라고요. 30일 금식하고 아이고 나 하나님 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 실패했어요. 30일뿐이 못했어요. 그래도요 그 30일 금식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도. 예,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끝까지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하실 때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 오죽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니까. 예? 악한 재판관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도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차이가 있다. 제가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기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차이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3단계의 기도로 정리를 했어요. 기도가 3단계의 기도가 있구나. 1단계의 기도, 더 센 2단계의 기도, 더 강력한 3단계의 기도. 그래서 1단계의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럼 2단계의 기도로 들어가라. 2단계의 기도에서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3단계의 기도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어려워요. 2단계의 기도 상당히 능력 있지만 더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는 3단계 기도예요. 그럼 1단계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 말할게요. 아마르, 따라서 아마르의 기도, 카라의 기도, 짜크의 기도. 예. 아마르, 카라, 짜크. 예. 아마르의 기도가 1단계 기도예요. 예. 가장 기본적인 기도. 뭐냐면 아마르는 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예. 말하는 거. 기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 기도 가장 기본은 이렇게 아마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르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카라의 기도다. 카라의 기도는 큰 소리의 기도를 말해요.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적어도 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모인 여러분들이니까 시편 50편 15절은 알고 있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지금 교회 위기 중에 이럴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 부르라고 할 때에 이게 아마르가 아니에요. 카라예요. 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라 할 때 조용조용히 부르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적용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해당되는지 않는 거야. 아마르가 아니에요. 그게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줘서 하나님께 따진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분명히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니?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지 않냐? 넌 작은 소리로 불렀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근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신령하는 살을 부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카라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그 교회 복음을 받은 지 100년뿐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교회가 됐는데 아, 그게 한국 교회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한국 교회가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통성 기도가 있잖아요. 예? 통성 기도. 이게 바로 카라의 기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청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이와 같은 집회를 우리 선교지에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제가 그 선교사님이 성에 참석해서 본 그 집회, 그 집회를 가서 해드리는데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기도가 있더만요. 그래서 일명 아유 코리안 프레이어 해가지고 한국형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여 삼창 기도예요. 기도 드리기 전에 주여 세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 자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어로 하지 않고 우리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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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랜드르르르르 하고 들어가요. 뭐 캄보디아를 하든 뭐 또는 저기 뭐야 뭐 인도어를 하든 주여는 우리말로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여 삼창 기도. 아, 그래가지고, 이게 주여 삼창 기도가 이게 한류예요, 한류. 우리 교회의 이 영성의 한류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 기도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 한류가 이런 어떤 뭐 애들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주여 삼창의 한류가 있구나.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의 기도. 이게 바로 카라의 기도예요. 그 기도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금 이제 살 만큼 되니까 이제 좀 점잖게 기도합시다. 좀 조용조용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용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조용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모인 여러분들 금식기도 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한다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막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막 이제 몸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제가 산에다가 산 기도처 제 기도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밤이면 꼭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몸에 힘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도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기어서 올라가는데 기도 딱 끝났다. 내려올 때는 찬송 부르면서 신나가지고 내려와요. 기도하고 나면 어디에서 힘이 났는데 힘이 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힘이 나냐? 힘없다고 주여 죽 갔는데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기도 끝나도요. 기어 내려와야 돼. 그런데 힘을 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는 찬송하면서 내려와. 뛰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리 몸이 그냥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기도 시간 되면 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내가 어떻게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 기도한다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카라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짜크의 기도예요.
짜크의 기도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부르짖어 부르짖어로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카라나 짜크나 똑같이 부르짖어로 똑같이 부르짖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다시 말해서 카라나 짜크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짜크는 똑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다. 이건 비슷한데요. 짜크는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 다시 말해서 이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려고 외치는 큰 소리의 기도. 이게 짜크의 기도다. 이 짜크의 기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으로 있는 동안 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고통 중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죠. 장자는 다 쳐 죽여버리지. 애 나면 다 죽여버리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바로 짜크의 기도다. 그 짜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다 짜크의 기도야. 네?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을 출애굽인데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쫓아와.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오면 이제 다시 포로로 다시 또 붙잡혀가게 되면 붙잡혀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붙잡혀가게 되는데 붙잡혀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이제 고통받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어 막 난리를 쳤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말을 했고 그럴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언제까지 부르짖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짜크히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 잡은 손을 저 홍해에 내밀라. 내가 저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교회를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짜크의 기도였다. 한국 교회를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를 앞세우면서 정권을 잡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의 모세와 그의 아니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짜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멸하심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짜크의 기도를 해라. 짜크의 기도.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보니까 3단계 기도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아마르 말하다, 기도의 가장 기본 말하다가 말하다예요. 레고 말하는 거예요. 레고 말하다, 레고 말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를 이르되 말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센 기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기도했어요.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부하오야, 부하오. 그러니까 레고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부하오, 큰 소리로 들어간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잘 읽어봐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응답하셨는가 안 했었는가? 안 했어요. 부하오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예수님 응답 안 했어요. 응답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험까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막 꾸짖어가지고 잠잠해, 조용해,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이때 그 사단의 방해, 기도의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게 보아오 기도, 다시 말해 카라의 기도, 보아오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을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더욱 심히 소리질러. 네? 그러면서 보니까 단어가 바뀌어요. 보아오에서 무슨 단어로 가냐? 크라조로 가요. 크라조. 따라서 해보세요. 레고, 보아오, 그러니까 레고, 보아오, 크라조. 이게 3단계 기도예요. 신약에 보이는 레고, 말하는 기도. 그 다음에 큰 소리, 보아오. 더욱 큰 소리. 구약에는 짜크라면 여기는 크라조. 또는 크라우가죠. 비슷한 말이에요. 짜크도 짜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크라조, 크라우가죠. 같은 어원이에요. 바로 그 기도가 3단계 기도예요. 바로 바디메오가 2단계 기도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3단계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처음부터 3단계 기도로 들어가요. 크라우가죠. 왜? 절박한 상황이니까. 응답이 없으면 내 딸은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인생 끝나는 거니까 처음부터 쫙 그 기도 들어가듯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딥니다. 우리 딸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바로 쫙 그의 기도, 바로 크라우가주의 기도, 크라주의 기도였다.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들,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도 보게 되면, 그 기도를 제가 이제 마가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기도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를 보니까 처음에 이 아버지가 보아오 기도로 들어가요. 보아오 기도. 누가복음에 여기는 보아오로 들어가요. 내 외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게 되면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때는 보아오 기도를 해요. 보아오. 큰 소리지만 보아오 2단계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아빌라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크라조로 들어간 거예요. 크라조로. 아니 지금까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아들은 그 귀신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물속에 불속에 죽이려고 해가지고 양 가슴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 믿기만 하면 치료된다니까. 그 순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뭐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울면서가 있어요. 울면서. 예? 울면서.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 아들을 살리려고 울면서 3단계 기도, 이 크라조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주여 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했는데 저는 이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3단계의 기도. 바로 이 크라조의 기도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와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하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1단계의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다가 힘을 내서 2단계로 끌어올려보고 2단계 기도하다가 또 힘을 한번 내서 3단계 기도로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또 1단계 기도를 하고 그러다 또 한번 2단계 올라갔다 3단계 캬악 하고 또 1단계 기도를 하고 3단계 기도로만 3일 금식 못해요. 보통 기도는 1단계 기도를 하는데 1단계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1단계 기도하다 2단계 기도도 했다. 한번 이제 한번 기도하다가 한 번에 간절히 통곡하듯이 주여! 주님의 은혜 받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살려주세요! 한번 간절히 가슴을 찢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내내 가슴 어떻게 찢어요? 괜찮아. 이렇게. 한 번쯤, 하다가 한 번쯤 찍고, 하다가 한 번쯤 찍고. 예? 할렐루야. 예.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면서 사단을 대적해라. 기도하면서 사단을 대적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이 유대인들이 아주 막 공격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개인적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데 회당에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비방이에요. 비방.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니까 저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리 도시를 망하게 한다.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단이야. 잘못된 종교야. 저들에게 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그 교회를 공격하고 그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부흥되지 못하도록.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실상은 뭐라고 해?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지금 예.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좀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을 텐데 예. 지금 가장 앞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 성소수자 보호 같은 경우도 인본주의거든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절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려고 하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요. 마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 것처럼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더 힘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바로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는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만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이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저 인본주의 배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앞세워 이 나라를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정권 잡은 사람들의 배후의 역사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성에 그 폐소공포증, 30대 초, 목사님인데 30대 초반에 폐소공포증이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 그래가지고 좁은 공간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좁은 공간에 들어 멀쩡한데 본인은 좁은 공간에 들어 숨이 막히고 쓰러지고 그래서 운전도 못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내려놓고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가진 치료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내 문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 20일 금식, 20일, 그래서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두 번, 20일 금식 기도 다섯 번. 20년을 목회 실패자로 있는 거야. 20년을. 예? 이 공황장애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분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30대 초반에 나이 50에 20년을 목회 실패를 했어요. 목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기도하러 또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마침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께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들은 거야. 들어가지고는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강남 금식기도인데요. 금식기도는 제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차마치 40일 금식기도 두 번, 20일 금식기도 다섯 번인데도 치료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목회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분이래요. 제가 이번 다음 성에 데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 특별히 기도 좀 하면서 전화가 오더니 진짜 다음 성에 그 다음 성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첫날 끝나고 둘째 날 오전 시간 끝나고 다 이제 식사로 가는 시간인데 기도 다 마쳤는데 기도 끝 맨 뒤에 앉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목사님 제가 말한 분이 이분입니다. 잠깐 기도 좀. 원래는 저는 이제 원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미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오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기도해 주게 됐네요. 내 원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영빨에 내가 밀렸구나. 기도가 그만큼 쌓였던 거예요.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럼 기도합시다. 내 원칙을 어기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들어갔는데 저는 알잖아요.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공황장애를 가지고 들어온 악한 영, 더러운 영은 우리 목사님에서 떠나가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입을 통해 떠나가라. 재채기 기침하며 떠나가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현상을 보이고 떠나가라. 막 명령을 했는데 진짜 재채기가 쏟아지더니요. 계속 쏟아지는 거야. 한 20분 동안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도 계속 명령하고 공황장애의 영은 떠나가라. 폐소공포증을 준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상가 지하에 있었을 때였어요. 상가 계단 내려오면은 그 계단 밑에 좁은 창구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약 1m 정도 조금 되는 그런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창구가 있었어요. 계단 밑에. 예?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예배당 뒤에 저기 계단 밑에 저기 창구가 있는데 거기 좀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보시라고. 그랬더니 마침 다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세 사람이 식사하러 안 가고 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 고맙게 친절하게 함께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함께 가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들어가고 문 닫고 함께 이제 구경하고 있었던 목사님은 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저는 시계를 보는 거예요. 1분, 2분, 3분. 한 3, 4분 지난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나와 보세요. 그럴 때 제 심정이 꼭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심정이에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하면서 저 궁금한 게, 과연 왜냐하면 폐소공포증이 치료가 안 됐으면 막 이렇게 얼굴에 긴장되고 뭔가 쓰러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됐어야 돼.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딱 나와보세요 했는데 딱 나오는데 얼굴이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해피해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20년 목회 실패하고 있었는데 폐소공포증 치료 못 받아가지고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치료 못 받고 있었는데 20분, 20분. 20분 기도받고 치료받았어요. 네? 세상에. 20분이면 치료될 수 있는 걸 갖다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고 있었어요. 능력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됐죠. 네? 결국 응답받았으니까. 결국 이처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는 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 한 번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에게 폐소공포증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내 문제인 줄 알았지. 사단을 대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이 다 해놨고 넘치도록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단아 따라가라. 기도는 그분이 20년 동안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이걸 갖다 화룡정정이라 해요. 딱 눈알에다가 딱 점을 찍는 순간 용이 확 날아가 버렸듯이 기도는 그분이 다 해놨고 나는 마지막 사단아, 폐소공포증을 주고 있는 사단아 따라가라. 그 순간 응답받은 거예요. 치료된 것입니다. 김재 홍진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 같은 통합교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인도하는 성에 오기 전 7년 전에 성령을 강력히 받았어요. 성령께서 완전히 온몸을 느끼도록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가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아침밥 먹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 좀 성경님 읽고 쉬어야 되겠다. 일 좀 쉬고 성경도 읽고 해야겠다 했는데 성령님 막 또 교회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고 나면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면 또 성령님이 기도해! 해가지고 또 교회로 밀어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 또 기도해!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기도, 기도 이걸 몇 년 동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제가 오기 전에 7년 동안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무리 기도가 줄었어도 하루에 6시간 6시간씩은 성령님이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매일 6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령님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여기 간절한 기도인데 나는 이렇게 간절한 기도 뭐 짜귀 기도 뭐 이렇게 많은 그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난 그분의 또 간절한 기도하면 무슨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예? 간절한 기도. 왜냐면 간이 여기 있는데 간이 저리게 하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주여! 이래야지 간이 저려지지. 주여! 하고 있는데 어디 저려지겠습니까, 간이.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 아래가 뭐가 찢어지는 듯 아픔이 있더라. 악! 그래도 주여! 하는데 또 악!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도를 못하고 배 움켜잡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 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뭐 하더니 목사님, 무슨 짓 했어요? 아니, 왜요? 배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배 근육이 찢어졌다는 소리 그 홍진희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갔을 때 한국교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이 홍진희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한다.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한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배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만성 위염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그래서 김치조각 하나를 못 먹어. 예? 김치조각 하나를 못 먹어. 커피도 못 마시고. 예? 매우 맛있는 음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항상 싱겁게 먹어야 되고. 항상 목양실 책상 앞에는 항상 약봉지가 쌓여 있어. 어디 가면 가방에 약봉지 들고 다녀야 되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조각 하나 먹었다. 위장약 겔프스를 막 퍼가 뜯어가지고 한 포, 두 포, 세 포 막 집어내야 된대. 그래서 너무 속상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위장병 하나 하나님 치료를 안 해주십니까? 그분이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왔어요. 오고 지금은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 악한 영이 위장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치료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기도는 충분히 해놨으니까. 위장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사단과 싸워 이기는 순간 응답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사단이 막고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를 저 여러분이 쟁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라. 이 나라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 한국교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해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기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기도 응답 받는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3단계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3단계 기도를 하는 시간, 짜크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를 하는 시간. 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